체육인의 꿈을 꾸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체력장 1급 위에 특급을 받을 정도로 체육에 소질이 있었고요. 당연히 운동선수로서의 미래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며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뉴욕 열방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 많은 체육소년이 어떻게 지금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주인공 고성민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뉴욕 열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성민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오늘 느낌이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아니 사실 저희가 오프닝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꾸몄던 게 뭐 물론 나이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네. 굉장히 커질 것 같아서인데요. 예.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몇 살 같이 보이나요? 20대는 아니시죠? 네, 제가 1983년생 02학번 네. 36살입니다. 와, 아니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열방교회에 부임하게 되셨나요? 그래요. 저도 좀 아직까지 의아한 부분이고요. 네. 안혜건 목사님이 작년 연말쯤에 한번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뉴욕을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연말엔 시간이 안 돼서 1월 달에 이제 왔는데, 교회를 담임했으면 좋겠다고, 후임자로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너무 뜻밖의 질문을 받아서 고민을 하다가 답변을 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어떻게 좀 거절하셨다면서요? 예, 사실 목사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주셨을 때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제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처음에 거절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교단이 다르고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열방교회는 독립교단이라 제가 좀 소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사실은 공부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학위를 받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목회를 하면 제가 공부의 꿈을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너무 어려서 아직 교회를 담임하기에는 조금 좀 미숙한 것 같고 또 부목사로서 훈련을 조금 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로 사실은 좀 거절을 했었는데 네. 예, 목사님의 완강한 아주 강한 설득에 제가 네. 예, 순종을 하게 되었죠. 아니 그러면은 안혜건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어떠시길래 그렇게 예. 강하게 설득을 하셨을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봐온 목사님이고요. 저희 할아버님 또 아버님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으신 분이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알고 지낸 집안끼리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네. 그러면 근데 단독 목회가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20대 후반에 시골 교회의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었어요. 한 4년 반 정도 담임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 규모가 작고 또 전도사로서 안수받기 위한 과정을 밟았던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이민 목회를 또 열방교회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목회는 처음이죠. 그래서 지금 부담도 많이 됐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처음이 아니시니까 그래도 정말 조금은 그래도 처음에 그렇게 단독 목회를 하셨을 때보다는 마음이 그렇게 부담이 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네. 단독 목회 경험이 있다 보니까 대충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교인들을 같이 돌봐야 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아, 부담도 되고요. 네. 아, 또 이쯤 되니까 목사님의 어린 시절로 좀 돌아가서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두 다 목사님이셨다고. 네. 그러면 또 아무래도 좀 어린 시절에 교회 가면은 많은 교인분들이 너무 많은 관심과 네. 또 당연히 감사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도망치고 싶은 느낌도 있었을 거고, 어린 나이에. 네. 근데 목사님 아들이라는 꼬리표라고 할까요? 이게 항상 따라다니는데 어떠셨나요? 예, 아버님은 지금도 현직에 계시는 목회자시고요. 네. 할아버님은 은퇴하셨지만 할아버님이 개척하신 교회를 계속해서 이제 목회를 해오셨는데 처음에는 뭐 천막교회를 시작했지만 이제 규모가 많이 커졌죠. 부흥해서. 그래서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였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 아들로 자란다는 것은 네.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저는 스트레스였어요. 네, 너무 사실 너무 싫었고 도망치고 싶었고 교인들의 관심도 싫었고 또 청소년 시절에는 또 이렇게 남들이 간섭하는 거 싫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누가 뭐 나중에 커서 뭐 될 거냐 물어보면 목회자만 아니면 뭐든 되겠다라고 네, 네. 대답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어린 시절에 체육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예. 체육인이 당연히 되실 거라고 생각하셨다면서요? 예, 운동의 소질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체력장을 하면 학교에서 체력장을 하면 1급 위에 특급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항상 특급이었고 네. 체육 점수가 항상 네. 우수했어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제 나름대로는 청소년 시절에 제가 가진 유일한 장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연히 체육인의 길을 가야 되는 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자랐고 네. 또 운동하기를 좋아했고요. 공부보다는 운동을 더 좋아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를 가게 네. 되셨나요? 열심히 그렇게 체육인의 꿈을 꾸고 있다가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자랐다 보니 목사님 아들로 자라는 게 스트레스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학생부 임원으로도 봉사하고 뭐 찬양팀 수련회 등 다니면서 받은 은혜가 컸던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단지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 마음속에 어떤 신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네. 그러다가 대학을 이제 진학해야 될 때가 왔는데 조금은 좀 마음이 비겁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체육을 좋아했으니까 공부는 잘 못했고 대학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어디를 지원해야 될까 공부는 못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는 신학교를 가면 공부를 못해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네. 그래도 대학 졸업장을 따려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시니까 혹시 모르지 않나 혹시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에 또 이제 지원을 하게 돼서 그래서 사실은 신학교를 가게 됐죠. 또 신학교에서 좀 들어가셔서의 생활은 어떠셨어요? 가자마자 후회했죠. 역시 네. 잘못 왔구나. 내가 실수를 했구나. 정신이 나갔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이 길은 아니구나. 빨리 이제 발을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이 수를 물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남자는 그래도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1학년을 마치고 빨리 군대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를 자원해서 네. 이제 입대를 하게 됐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사실 신학교를 가셨어도 약간의 방황이 있었을 수도 있네요. 예, 아무래도 네. 뭐 강한 소명감으로 신학교를 갔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대학이라는 데를 막연히 졸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던 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생활해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공부도 사실 재미없었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시험지에 막 백지도 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별로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그냥 수업만 듣고 얼른 집에 오고 그런 학생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반항아의 이미지에서 네. 장학금까지 받는 장학생이 되셨다고 하는데 계기가 네. 있나요?
있죠. 사실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빨리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복학을 했을 때는 복수 전공을 신청을 해서 영어 영문학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시자 또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구약 교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저는 신학교 수업이 특히 이제 구약 수업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는 거를 처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고 또 공부를 시키지 않았는데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었던 학생이 성적 장학금을 받고 올해 입부를 받고 뭐 이러는 성적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놀랬죠. 아니,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목사님을 위해서 그 어떤 이야기인가요? 여전히 공부는 재밌었지만 그래도 이제 학부만 졸업하면 다른 길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늘 있어 왔어요. 근데 졸업할 때쯤이 다가오고 여전히 진로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같이 식사하자고. 한 번도 뭐 같이 식사해 본 적은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갔는데 죽을 먹으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웬 죽을? 그래서 그냥 눈치 없이 정말 눈치 단 1도 없이 왜요? 뭐 어디 편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눈치 없이 왜요? 근데 청년 시절 이후로 처음 금식을 해보셨다는데 저 때문에 금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해서 이제 죽집에 앉아가지고 죽 먹으면서 이제 여쭤봤죠. 왜저 때문에 금식을 하셨나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학교에서도 저를 보시고 교회에서도 저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보시고 발표하는 모습도 보시고 시험 보는 것도 보셨고 그다음에 교회에서는 또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서 사역하는 모습도 보셨고 교수님 보시기에 목사님이 보시기에 이제 제가 달란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재능이 있습니다. 공부에도 소질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대학원만 같이 공부를 해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학원 갈 생각이 단 1%도 없었는데 교수님의 금식기도에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또 그러면 대학원까지 가서 목사님 수업을 듣는 건 재밌었으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교수님도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아버님께서도 목사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아들한테 목회의 길로 가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버님이 저에게 권유하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님도 목사님 아들로 자라셨기 때문에 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한 번도 이제 권하신 적은 없는데 다만 이제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나서는 계속 충고를 해주시기는 했죠. 저는 이제 목회자 아들로 자라는 게 스트레스였고 뭐 예전에는 누가 부모님 직업 물어보면 목사라고 안 쓰고 교수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실제로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더 심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버님은 예전에 이제 부모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상업이라고 쓰셨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목회자 아들로 자라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권하셨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또 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아들에게는 어떻게 권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아마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벌써부터 교회에서는 4대째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제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럴 생각은 없는데 아마 주변에서 그렇게 강요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는 됩니다. 아, 목사님 네. 아들분께서 나중에 아버지 직업 적을 때 뭐라고 적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체육인이라고 적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그럼 또 이제 목사님의 아버님도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어떤 분이신가요?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엄하신 분이셨어요. 어렸을 때는 분명하신 분이고 단호하신 분이고 체계적이신 분이고 계획적이시고 꼼꼼하신 분이고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 아버님은 좀 뭐 어느 아들이나 다 그렇겠지만 아버지가 좀 이렇게 대단한 분으로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였고요. 좀 엄격하시다 보니까 좀 무서워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무서운 분이라는 인식이 그냥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나이도 좀 드셨고 손주도 생기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니 그래도 요즘에는 굉장히 전화통화도 부쩍 더 많이 하신다면서요. 예, 제가 아마 올해처럼 이렇게 아버님께 연락을 자주 드린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유가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모르는 게 많잖아요. 처음 접하게 되는 네.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볼 게 많아서 그래서 연락을 참 자주 하게 되는데 이제 연락할 때마다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야 역시 아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존재구나. 근데 예전에는 네. 목사님 아들로 자라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였는데 요즘에는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축복인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처음 목회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처음 담임 목회를 하는 거다 보니까 모르는 게 있어서 이렇게 여쭤보면 다 할아버님이랑 아버님이 겪으셨던 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마치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를 펴놓고 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볼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거의 매일 매일 카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사이가 굉장히 네. 돈독해지셨겠네요. 예, 아버님하고의 사이가 네. 좋아지게 된 계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더 가까워지게 됐고요. 네. 이렇게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다 보니까. 연락을 자주 하게 돼서 부쩍 더 요즘에는 좀 가까워진 걸 느낍니다. 아, 네. 근데 또 목사님께서는 또 청년부 사역도 오래 하셨고 애정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청년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니까. 인기가 있었고요. 아, 네. 근데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저도 덩달아 청년인 시절에 청년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노력해서 공감하는 전도사가 아니라 그냥 같이 청년으로 커가는 입장에서 있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입장을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담당 교역자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형, 동생, 친구 같은 느낌으로 같이 놀고 같이 먹고 네. 같이 생활하는 그런 게 편안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네. 네. 아니 근데 또 사모님하고의 만남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네. 네. 역시 교회에서는 연애를 해야. 네. 교회에서 만났고요. 네. 사실 고등부 때 만났어요. 고등학생 때. 제가 이제 찬양팀 임원이었을 때 저희 아내가 이제 그때는 반주자였고 반주자와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만나서 최고의 커플이네요.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되고 네. 청년부 시절에는 같이 이제 찬양 팀에서 반주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친분을 쌓았죠. 아 네. 아 그러면은 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네. 처음 열방교회를 오셨을 때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다는 것에 희망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열방교회에 뭔가 모를 그런 저력이 느껴진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의 그런 수고가 느껴졌고 정말 미래에 정말 큰 가능성이 있는 교회다라는 느낌을 정말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처음 오시자마자 맨 처음 하신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일단은 교회를 알아가고 적응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고, 일단 하시던 대로 그대로 다 하십시오. 저는 열심히 교회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교인들을 파악하고 뭐 체계와 행정을 파악하는 데 이제 주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할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또 구약을 전공한 학생이다 보니까 말씀밖에 붙들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방 성서 대학, All Nations Bible College라고 하는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 주일반 두 반, 그다음에 수요반, 금요일에는 또 영어로 하는 클래스, 이렇게 네 가지 클래스를 개설을 해서 얼마 전에 수요반과 금요일반은 종강을 했고요. 주일반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교인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많이들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강하게 권하기도 하고 그랬기도 했겠지만, 아마 말씀 배우는 것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분들도 이제 반응이 좋았고, 열심히들 모여서 공부를 하셨고, 종강했던 금요일 반, 수요일 반은 개근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말씀 배우는 즐거움을, 저도 가르치는 즐거움, 또 성도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요즘에 마음껏 느끼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교회를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말씀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공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교회 다니시면서도 그렇죠. 그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말씀을 배우다 보면 신앙의 뿌리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시골에서 이제 단독 목회를 혼자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말씀 준비를 하다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풀이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이제 물어봐요. 뭘 보고 있느냐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뜻밖의 질문을 빌립이 던지죠. 보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빌립의 질문을 들은 그 내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냐고.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니까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현장에 이런 분들이 참 많겠구나.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빌립이 이제 말씀을 풀이해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세례까지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겉핥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체험하게 되면 더 뿌리가 든든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정말. 근데 또 이제 목사님께서 그 전에 이제 안회곤 목사님이 계실 때 하고 당연히 이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다를 거 아니에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게 많이 변했나요? 일단은 제가 아무래도 좀 젊고, 또 저도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아지고요. 특별히 이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시설적인 면도 그렇고, 교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부도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력하려고 하는 부서는 교육부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부서를 잘 세웠으면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뭐 짧게는 한 3년에서 길게는 뭐한 5년까지 혹은 그 이상 좀 길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교육부를 바르게 잘 체계적으로 세우는 게 일단 가장 큰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바꾸기로 사실 얼마 전에 결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좋은 이름으로 또 교회 이름을 바꿀 준비가 또 되고 있고요. 또 제가 안혜곤 목사님과 똑같은 목회를 아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목회 방향이나 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목사님은 지금까지 열심히 추진하시는 리더십,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다면, 저는 좀 이렇게 차분하고
체계적인 것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계획되는 것을 좋아하고 내실을 다지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교회에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목사님이 열심히 다져놓으신 기초 위에 제가 좋은 체계와 내실을 갖추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또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 오셨을 때 교인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예, 제가 이사 오고 나서 처음 이제 만나는 분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될 때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반갑습니다, 고성민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대부분 반응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젊어서 목사님 아닌 줄 알았다고. 네. 교인분들도 이제 그런 비슷한 반응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연륜이 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게 약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늘 나이가 조금 저한테는 좀 한동안 컴플렉스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 목사님들을 만나도 저보다 한참 선배님들이시고. 그때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 목사 젊지 않아. 예수님보다 오래 살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생각을 바꿨어요. 아, 나는 나이가 젊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보다 오래 살고 있는 목사일 뿐이구나. 아, 그러면서 이제 젊고 어린 게 컴플렉스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게 됐어요. 아, 이 뉴욕 지역에 나처럼 젊고 신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 프레쉬한 목사가 왔구나. 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고요. 교인분들도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또 이제는 그동안에 이제 그 안혜곤 목사님 계실 때 열방교회가 선교를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도 이제 계속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는 동남아로 가시고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께서는 그 안 목사님의 선교를 어떻게 이어가실 것인지. 네, 어떻게 선교. 당연히 이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요. 오히려 안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보다 더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변화를 주려고. 네. 안혜곤 목사님은 이제 All Nations Dream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non-profit organization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안 목사님처럼 그런 추진력이나 어떤 인맥이나 어떤 그런 일에 대한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 목사로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 목사님이 하시던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오히려 또 안 목사님이 하시던 그런 선교 사역보다 더 폭넓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교인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방교회 목사로서 일하고 싶지 저는 이제 다른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게끔 한번 방향을 잡아봅시다. 근데 방식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차이를 두려고 하지만 선교에 있어서는 당연히 선교를 하는 교회, 오히려 그전보다 더 많은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계속해서 안 목사님이 하시던 그 non-profit organization을 이어갔다면 아마 제가 말아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는 나에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안 목사님께 맡겨드리고 저는 교회 목사로서 교회를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께서는 이제는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이끌고 싶으세요? 저는 기본에 충실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목회자는 결국 사람이고 연약하잖아요. 저희들이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목회를 하고 싶고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비전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흡족해 할 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내 마음에 든다라고 그런 칭찬을 듣는 목회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목회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다면은 스스로, 목사님 스스로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다.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기본에 충실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네, 네. 모이기에 힘쓰기를 외치는 목회자,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을 쏟는 목회자, 정말 기본에 충실한 목회자가 되고 싶고요.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바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배우는 데 바빠서 싸울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싸움 소리로 시끄러운 교회 말고 찬양 소리로, 예배 소리로 시끄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공정하게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좌우명도 같은 맥락이실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네. 저의 인생의 좌우명은 네. 있어야 할 자리에 제때 있자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제때 있자. 네.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기본에 충실할 때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제가 영원히 이 자리에 있을 것처럼 열심히 할 거예요. 계획도 세우고 체계도 잡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또 아쉬움 없이 부르심에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같이 나눠볼게요, 목사님. 네, 저의 기도 제목은 제 좌우, 목회의 좌우명과 비슷한데요. 저의 목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회가 되기를 바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 열방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아, 목사님,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요. 많은 질문을 드렸지만 그래도 목사님께서 꼭 이 이야기는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이제 그러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본질에 충실한 것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데요. 저의 2019년 목회 주제가 있었어요. 전심으로였습니다. 전심으로.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전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지역에 나이가 가장 젊은 목사로 이렇게 부임해서 왔지만 제가 전심으로 목회할 때에 아마 그 속에서 성숙함이 드러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목회할 때 전심을 다하여서 본질에 충실한 목회를 할 테니 그 속에서 성숙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지금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뭐 나이나 이런 건 아무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 느낌만큼은 굉장히 프레쉬한 느낌. 정말 목사님의 큰 강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